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 원딜 가야지. 이번에 원딜 차리잖아. 인디기님, 제가 탑 가야 되는 타이밍 오면은 제가 팀원 보여드릴게요. 그때까지 그날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말자하. 우리가 피하군. 좋아. 와, 진짜 잔악계다. 네? 인디기님, 제가 만약에 인디기님께서 오늘 인디기님께서 저한테 많은 선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인디기님이 딱 티모 해달라고 할 때, 알겠습니다 인디기님, 티모 바로 갑니다, 예쌀! 막 이런 목소리 싹 변하고 막, 이게 잔악계지. 어떻게 지금 제가, 아, 나중에 꼭 제가 탁 가게 되면은 그때 보여드릴게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잔악계입니까? 인디기님께서 반대로 잔악계를 이해하신 것 같아. 잔악계의 뜻을, 이거구나, 이게 잔악계구나 했는데 반대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반대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좋아. 보자. 그러면 원딜 보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세요. 가장 과반수 많이 나온 걸로 가겠습니다. 원딜 보고 싶은 거.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들 다음에 시간 많을 때 그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추천해주세요. 원딜 제가 딱 할 때부터 바로바로 추천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의견 듣다 보면은 또 다치가 될 수도 있고, 다치가 되면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이제 BJ의 특급 판단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케이, 가보도록 하죠. 베인 보여드립니다. SKT1 베인으로. 내가 오늘은 뱅이다. 간다. 뱅뱅 간다. 그거 뱅 아닌데, 이거 뱅 아니야? 이거 그럼 누군데? 피글렛이야? 뭐라고? 지맘대로 할 거면서 맨날 의견 들어주는 척만 함. 아, 마오리님. 아, 마오리님. 아, 왜 제 진심을 몰라주세요. 아, 여러분들이 저 추천하는 걸로 많이 하는데. 아, 근데 제가 가끔 하고 싶은 캐릭이 있긴 해요. 방금 베인 좀 땡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수용해요. 그걸 좀 알아주세요, 마우리님. 그거 진짜 모르시면 님 마우리족. 아니지. 개능관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말이 잘 안 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마우리님 죄송해요. 다음에 제가 꼭 추천하시는 걸로 가도록 노력할게요. 죄송해요. 근데 베인 재밌어요. 베인 제가 피지컬이 또 되는 BJ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뭐임? 이 사람 원딜 전문 BJ임? 이 사람 원딜 전문데 2년 제약한 게 틀림없다. 이 사람 원딜 한 우물만 판 사람이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원딜만 한 거 아니냐 이러한 말들을 해주실 정도로 제가 원딜을 잘하고 또 재밌어합니다. 즐기는 사람은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이라 즐기는 사람은 못 이겨요. 전 즐기거든요. 간다. 좋아. 이 시간이 제일 심심해. 뭐 신나는 일 없을까? 심심한 날, 롤 하고 싶은 날, 내 컴사양 빡대가리죠. 요! 값싼 컴퓨터, AS 완벽한 컴퓨터, 가족 같은 조립식 컴퓨터, 준 시스템 사면 개이득. 여러분들 준 시스템 9월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 행렬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매 인증이요 글쎄, 구매 인증이요 글쎄, 9월에 여긴 없어. 9월에 글쎄 한 개. 9월에 글쎄 여러분들 한 분이나 구매 인증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5만원권 문상 10분에게 드리지롱. 이번 달에 구매 인증 하시는 분들 다 드리지롱. 5만원권 문상 내 스폰비에서 다 드리지롱. 해머리 가는 대박 이벤트 당장 사야겠지? 오케이,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일확천금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구매를 저조한 거 저 4년 준 시스템 스폰한 동안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항상 추천하는 전시 아이템, 여러분들 대박 컴퓨터 AS 애프터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견적이면 견적, 정말 사람 좋아서 사는 컴퓨터일 정도로 AS가 완벽합니다. 정말 대박이에요. AS 기사님 오셨다가 불알 친구된 경우도 있어. 왜냐? 인성 갑이시니까. 준시 이템 분들 다 그래, 여러분들. 아이고! 아이고, 이런 세상에! BJ 무흐흐님께서 별풍선 500개를, 롤방송 하시는 분이신가? 무흐흐님? 가랭장인 분이시네. 가랭장인 무흐흐님께서 이런 세상에. 무흐흐흐. 와, 무흐흐님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진짜 기쁜 일 있을 때 어디서든 장인어른과 함께 있든 장모님과 함께 있든 정말 제가 막 진짜 양복 입은 정장 있는 자리에 있든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웃을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크나큰 깨달음 주셨네요. 무은님께서 별풍선 5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은님께서 500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에 저의 웃음소리를 결정지어 주신 거예요. 무은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세상에. 어? 이거 봐, 다들 키키키키 웃잖아. 지금 키키키키 다들 막 키키키키 웃잖아. 난 이렇게 안 웃어. 난 어떻게 웃는 줄 알아? 전 이렇게 웃어요. 전 이렇게 웃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무흐흐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거 500개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Q 하나 올려주고. 좋았어. 무흐흐님께서 가렌 또 장인이시래요, 여러분들. 방송 하시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딱 다니시다가 아프리카 보시다가 방송 하시는 거, 혹은 가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무은님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은님 저도 한번 놀러 갈게요. 일단 질착 해놓고 저도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무은님 오케이. 무은님 근데 가능성 희박한 얘기지만 여성 BJ분 아니시죠? 저 방송 안 해요. 네? 2017년 7월 21일날 하셨는데. 아, 어떠한 또 연휴가 있으신가 보다. 지금은 방송을 안 하시고 보시는 편이시구나. 아, 그러셨구나. 나중에 방송 또 하시게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르겠습니다. 아, 성격 이상한 말 하지 마. 그렇게 표현 좀 하지 마. 막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 요즘 외로운가 보구나. 요즘에 사랑이 찾아오길 기다리는가 보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요즘 궁한가 보네. 그게 뭐야? 그건 너무 사랑을 숭고하지 않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궁한가 보네가 뭐야, 세상에. 어? 어? 모든 것을 밝아버리지. 진짜 저렇게 로맨틱하지 못한데 어떻게 여자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다, 성계는. 어? 에이, 이런 말 좀 그런데 내가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거 말 좀 할게. 저런 놈도 여자친구 있는데 나는 왜 없는 거야? 조심조심. 좋아. 아, 저래서 있네. 쿨하게 넘기는 거 봐. 딱 이거. 내가 이런 말 해도 딱 보통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성계는 바보 같은 해맑은 모습으로 아, 저래서 있구나. 역시 여자친구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좋아. CS 몇 개 차이야? 10개, 6개. 아, 내 4개나 못 먹었네.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아, 또 못 먹었네. 여기까지 됐고. 그렇지. 안 죽지? 다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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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조심해. 3레벨 조심조심. 하! 하! 특공대처럼 못 먹어버리기! 온다 우리 팀 온다? 넌 죽었어. 우리 팀 간다. 와, 바위계 어그로에 끌렸는데 바위계 도발도 쓰나 요즘에? 바위계 스킬 생겼어요?
물량 먹으면서 싸워. 다 잡아주고 평타 한 방, 평타 틀 써주고 평타 두 방, 평타 한 방, 평타 두 방, 평타 여기서 큐 쓰면서 아 까비 까비 아 까비 불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리가 잘하면 한우 맥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살려줬습니다. 숯불 향나는 알리는 싫으니까요. 좋아. 아 전멸 뺀 거야. 근데 방금 전멸 못 뺐지. 뺐나? 뺐네. 기억난다. 어 나의 그 화려한 무빙이 기억난다. 마치 백조 같았어. 그치? 오케이. 이제 집에 가자. 이쯤에서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아 가지 말자. 아이 대인의 마음은 갈대요. 좋아. 가을은 싱숭생숭한 계절이니까 원딜맘도 싱숭생숭한 거지. 가라 임마. 어 가라. 미니언도 감당 못하면서 저 개피되는 거 봐. 어? 저 거의 저 생명력 잠자리급이네. 아 죄송합니다. 아 비하 발언 하나 맞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좋아. 잠자리 무시하냐? 아니지. 근데 잠자리가 체급이 솔직히 우리만 했으면 우리는 잠자리의 간식이었지.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잠자리보다 크게 태어난 걸 감사해야지. 어? 좋아. 옛날엔 잠자리가 그만했다며. 옛날에 그 공룡 살 때는 잠자리가 그만했다며. 준 시스템 좋아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저는 준 시스템 잘 때도 키고 자요. 좋은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본체 키고 잡니다. 어 제가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아 대박이다. 와 알리 되게 잘했다. 알리 이거 저기다 딱 밀어가지고 빠질 수가 없는 각을 만드네. 이분 AI인 척하네. 이렇게 하면 살려줄 수도 있어. 그런다고 안 살려줘요. 저 킬이 궁해요 니마. 좋아. 인정. 스킬 분배 지렸다. 좋아. 스킬 트리 좀 공유해주세요. 와! 아부의 달인이다. 세상에 저런 아부는 처음 봐. 스킬 트리 공유해달래. 개 웃겨. 나도 저 나중에 써먹어야지. 스킬 트리 공유해달래. 아, 딱 격궁각인 거 아네. 어? 아, 나 힐 없다. 아하! 이거지! 좋아! 숨어버리기! 좋아! 알리랑 나랑 상당히 잘 맞네. 여기서 딱 써야지, 그렇지. 여기서! 벽공, 평타 기르자가 빠진 상태에서 막타! 안녕! 이것이 거리 조절. 개굿. 샷샷. 우리 둘이 잘 맞아. 좋아. 집에 가자! 알리스터! 너희 집! 횡성으로 가자! 캐리하는 소들은 다 거기에 있지! 좋아. 이거 나서 터져야지. 그렇지. 아, 체력을 못 샀네. 가자. 아, 귀간지러워. 아, 여러분! 저 잘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아, 하지 마. 야, 뱅이 잘하냐? 해물파전이 잘하냐? 아, 귀간지러워. 요크요크님, 팬클럽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아, 전기 충격 굿. 아, 내가 전멸 어디다 사용할 거냐면 애쉬가 궁을 쓸 때 전멸로 피하면서 벽 궁각을 만드는 곳에다가 전멸을 쓸 겁니다. 어, Q 하나 더 올려주자. 이란님, 별풍선 11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어디 가셨지? 바텀에 사람 멸종됐는데, 나 어디 갔냐? 아군이 당했습니다. 작가는 소리하고 있네. 맞습니다. 잣은 까서 먹어야지. 그냥 드시면 배탈 납니다. 딱딱한 껍질은 드시면 안 돼요. 흙맛 나거든요. 마무리 되겠냐 친구들? 와, 하, 어때 임마? 야, 또 AI 인정. 아, 이런 세상에. 아, 이거 다음에 저러시면 안 잡는다. 다음에 저러시면 안 잡는게. 아, 자꾸 체념하시네. 빅맘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 이런 세상에. 어, 잡아야죠. 꽝. 전멸 써야겠네요. 빨리 잡아야 돼. 아, 이거 제간둥이 뜨겠는데? 아, 다행이다. 제간둥이 안 떴나보다. 방랑시님 벌써 5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하고요. 이란님께 더불어서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아니, 알리가 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서포터가 참 중요해. 바텀에서. 아, 잘한다 하면은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죽음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 저 친구 겸손을 얻었어. 저 친구 1데스도 없고 겸손도 없고 개이득이 있지. 집으로 가자. 어, 집으로 가자. 좋아. 가자. 아, 나 이번에 풀 빠지면 안 되는데 참. 아, 그러면 애쉬 궁 뭐로 피하지? 다리로 피해야겠다. 그래, 무빙으로 피하자. 난 학다리니까. 간다. 바람 조상하고 약속 찍어야 되는데 괜히 이거 했네. 그럼 적 팀에게 재앙임. 어, 세상에 무슨 소리 나가지고. 소리 나가지고. 어, 전투가 벌어졌는데. 카디스님께서 CS 먹는 소리였구나. 어, 이런 세상에. 궁극기 왜 쓰셨지, 근데? 좋아.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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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 맛에 또 죽어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 이 야비한 해물파전 죽어라 죽어 임마. 그렇게 임마 알리스타가 잘해주고 너를 위해서 임마 이심양면으로 그렇게 추경야독하며 너를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거를 혼자 먹으려고 참욕을 드러내고 야욕을 들어 너는 임마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 임마. 임마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바텀으로 가자. 이번에 바텀으로 가면 되겠다. 좋아. 저 사자성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사자성어 굉장히 많이 알아요. 뭐 시시비비 허허실실 주경야독 등하불명 금선탈각 뭐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무협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협소설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좋아. 수구초심이 뭐냐고? 수구초심. 일단 초심 들어간 사자성어들 말들이냐 정신 차려라 이거야. 초심 들어간 정신 차리란 말이고. 근데 또 탈모파전 그거는 날 놀리는 거지. 배인망덕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진짜 배임망덕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좋아. 하 유튜브 이제 제목이네. 아 감사합니다. 배임망덕 누구야? 배임망덕 누구야? 아야 나 누군지 누군지 모르겠다. 혹시 여러분들 배임망덕 제일 처음에 쓴 사람 누군지 좀 알려줄래요? 좋아. 배임망덕 제일 처음에 한 사람 누구야? 나임. 어 진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여러분들 모두에게 팬클럽 가입할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망설이셨죠? 지금이 여러분들 적기입니다. 다들 팬클럽 가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본인이라고 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팬클럽 가입 축제장에 여러분들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로렉스님 감사합니다. 자몽이가 또 한 개 초진영씨께서 팬클럽 가입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다들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PJM님께서 또 이 BJ 내가 알면서 속아준다 하시며 팬클럽 가입을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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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놀아. 여기서 이제 벽공탁 들어가는 척 하면서 여기서 전멸 쓰고 평타 킬표 평 그래 좀 터져라 임마. 어우 답답해. 그리 왜 또 30%인데 어우 답답해. 나 크리만 터지면 이기는 건데 크리가 안 터져. 크리는 안 터졌는데 속이 터진다. 속이 아 세상에. 크리만 터지면 잡는 건데 크리만 터지면 잡는 건데 아 너무나 아깝다. 너무나 아까워. 아 이거 팔고 살까? 돈이 안 될라나? 잠깐만 이게 25원. 어휴 어휴 물량 또 돌려주세요 아저씨. 어휴 돈 생겼어요. 어 좋습니다. 랭가가 또 어휴 포탑 파괴하면 160원까지 대박입니다. 가자 가자. 아 연아님 또 팬클럽까지 감사하고요. 아이고 아이프리님 또 한 개 선물. 명성과 호두당님 감사. 쪼닝님께서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방송 열심히 해야지 친구들. 이거 이렇게 어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데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사실 요 몇 달 동안 방송이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어 자꾸 꼬사리만 하는 것 같고 어 아, 뭔가 이렇게 어 사과하기 위해 방송하는 거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요즘 들어 또 방송이 재밌더라고요. 요즘 들어 또 방송이 재밌고 어 또 아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면 많은데 열심히 하겠구나 또 다시 한번 느껴지고. 그렇다고 제가 또 재미없다고 해서 프로인데 또 재미없는 티 내면서 방송한 건 아니에요. 또 열심히 방송했죠. 좋아. 리니지 때문이라고? 아 근데 그거는 조금밖에 아니야. 그건 많은 이유가 되진 않아. 조금 좋아. 아 되게 조금이야. 어 그냥 그 정도야. 어 리니지 하면서 이제 아 롤이 진짜 좋은 게임이었구나 딱 그거 하나 내가 깨달은 거지. 그렇게 막 어? 그것 때문에 막 방송이 재밌어지고 그런 건 아니야. 재밌어지는 건 이제 시청자분들 때문에 재밌어지는 거지 게임 때문에 재밌어지진 않아요. 리니지 3천만 원 썼냐고요? 아니요? 무슨 3천을 써요. 아니 무슨 3천. 그러다가 해물 파전이 3천이라 부르시겠네. 무슨 3천을 써요 제가. 제쿤님님 팬클럽 가. 저는 게임하면서 그렇게 과소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게임하면서 그렇게 과소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아! 죄를 저질렀다 또. 와 이거 진짜 방송 안 할 때 하는 습성 그대로 나오네. 방송 할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이 방송 안 할 때 제 본 모습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세상에 방송 안 할 때는 다 뺏어 먹어요. 장난 아니에요. 욕도 다 제가 먹어요. 제가 알아서 제가 다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요 제가. 간다. 퀵실 이제 가야겠다. 애쉬 때문에 퀵실 가야돼. 알릭 향로 좋아요. 힐도 없어지지 않았나? 아 근데 향로 좋아. 아 왜냐면은 알리도 이제 주문력 깰 수 있으면 데미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좋아. 아이 좋다니까. 성게 여자친구 좋아 안 좋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보면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이, 뭐야? 데미지 실화야, 이거? 이거 활이야, 총이야, 이게 데미지가 왜 이래? 와, 이거. 세상에, 이거 K9 자주포 아니야? 그 정도 데미지인데, 거의? 에피즈 오면 이제 궁 쏘겠지. 옆구르기 살짝 하면 돼요. 아, 그냥 저 고등학교 체력장이라 생각하시고, 친구들이 다 나만 보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냥 긴장하지 말고 그냥 옆으로 착 굴러주면 됩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아, 좋아. 이 하나 올려주고, 아 W지 W, W 하나 올려주고. 어? 이거? 아군이 당했습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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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맞아. 상어를 내가 왜 맞아? 그 징그러운 거를. 좋았어. 좋아 좋아. 바텀 밀어줍시다. 와디가 나해지고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숲속은 항상 위험하다고. 좋아. 해물이 왜 이렇게 안 죽어? 3년 만에 팬가입하려고 하니까. 어! 진짜요? 벽에 머리 박혔습니다. 아! 깨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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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집에 가서 이제 아템 사자. 2900원 있어. 이거 헤르메스 10m 바로 나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비싸네요. 용돈을 더 받아야겠습니다. 좋아. 아 이게 낫지. 아 이제 돌아가서 팔아야 되네. 이거 사야 되네. 520원 가자. 호호호.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 헤르메스부터 먼저 갈게. 공속 이 정도면 충분해. 요즘에는 AD로 좀 많이 가더라고. 다 AD를 많이 올리더라고. 옛날에 몰락갔다가 유튜브에 누가 댓글로 어떤 분이 이 새끼 몰락하네 답답해서 안봄 쓰고 그때 캐리했거든 그걸로. 근데 그 사람이 안 본다고 하니까 아 뭔가 잘못됐다. 이 정도면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 그래서 딱 쳐다봤죠. 그러니까 요즘 베인들은 다 스태틱 간 다음에 무대 가더라고. 그때 제가 방 그 영상 제목을 잘못했습니다를 바꾸려다가 아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저 영상은 저 영상으로 냅두고 이 다음부터 제대로 정신 차린 모습 보여드리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 판부터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 몸방에 비켜. 나 함락도 있어. 비켜. 좋아. 일로 와. 좋아. 네가 거기서 지켜보지 나를. 이 녀석. 까비 까비. 해물 이 대존잘님께서 아이고 해물이 대존잘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을 또. 감사합니다. 진영이 누나 이럴 때는 뭐라고 하죠? 저 사람 저 아암디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우리 대존자님께서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진영이 누나의 깔끔한 목소리 들으시면서 흥덕구는 목소리 들으시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존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 오 드론이다. 저 옛날에 드론 하나 샀는데 왜 저희 집에선 잘 안 날아다니죠? 내가 이상한 걸 사서 그런가? 29,800원 주고 샀는데 드론이 분명히 조종하기가 쉽다 그랬는데 이상하더라고. 조종이 잘 안 되더라고. 어디 막 부딪히고 부대끼고 자꾸. 읽었다고 초코 늙은 새끼야. 초코님 왜요? 일개 팬가 아까 안 읽지 않았나? 안 읽은 것 같아. 내가 뭐 아 조제 호돌이님 별말도 아닌데 그러시면 어떡해요. 호돌이님 아 호돌이님 초코님 안 늙었어요. 초코님 젊은 친구예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서로 여러분들. 아 왜냐면은 아 또 이제 한 번 더 제가 만약에 읽었지만 이제 작게 읽었거나 혹시 못 들으셨으면 저분이 팬가입 해주셨는데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네? 팬가입이 사람마다 이렇게 그 막 뭐 팬가입하는 이유도 다르고 각기 다른데 저분이 정말로 아 그냥 이거 대충해도 다 잤는데? 다 그냥 아무렇게 잤는데? 다 잤는데? 아 이제 저기 피즈 온다 보고 있어 인지 완료. 이제 제가 눈이 빠짐 들어가야지. 제가 피즈 장인이기 때문에 재간둥이보다 목숨이 먼저 빠지면 안 돼요. 그건 간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알리 살아나가고 지렸고, 좋았다. 알리만 살면 되지. 좋아, 좋아. 헤르메스 10m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열정의 감 하나 더 사겠습니다. 아, 이거 고속연사포 갈지, 이거 갈지 고민되는데, 고속부터 갈게요. 왜냐면은, 고속연사포를 가야 돼. 왜냐면은, 내 기분이 그래. 그게 중요하지. 베이는 빨간색을 좋아해. 패드님 팬클럽 가입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같은 상황에서 멀리 공격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유령문 1대1 상황에서 다 이기거든. 그러면 유령문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거의 내가 봤을 때 빨간 안경 낀 케이틀린이다. 이런 정도의 사거리가 나온다면 훨씬 더 딜럭이 편해지는 거지. 그 딜럭이 편해지는 걸 뭐가 해주냐? 바로 고속 연사포가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도 안 사실 거예요. 하나씩 구매하시고 여러분들 고속 연사포 구매하시면 여러분들 준 시스템 본체도 드립니다. 단 돈은 내셔야 돼요. 품에만 안겨드려요. 그 노동력을 해드린다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 준 시스템 한번 한 대씩 또 구매하시면서 바로 저는 고속연사포 구매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질문 하실 거예요. 형은 준 시스템 안 샀잖아요. 고속연사포만 사는 거 아니에요? 형도 안 사는 걸 왜 저한테 사라고 하세요? 형은 6대 샀다. 6대 사고 형은 우리 혈육인 작은 삼촌께서 한별아 네가 컴퓨터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이라며 그러면 삼촌이 태용이 컴퓨터 사줘야 되는데 어디서 살까? 저는 삼촌한테도 준 시스템을 추천했고 삼촌이 준 시스템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준 시스템이 정말 좋은 여러분들 제 가족들한테도 소개시켜준 좋은 사이트고 좋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당당하게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사람 잡을게요. 여기서 벽풍 자 빠생 잘가 W를 기다리시면 돼요. 어쨌든 써 W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저 사람과 비등비등하게 겨룰 수 있다? 그러면 죽기 전에 무조건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천히 지켜보시다가 그 다음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았어. 피읍하자 냉 12킬이네 벌써. 좋아. 두꺼비 항상 오라. 이걸로 이제 저걸 막는 거죠. 이걸로 고치를 막아주시는 겁니다. 자 핑화 하나 쥐어주고. 좋아. 피즈 있거든요. 근데 피즈가 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이겨요. 아이고 초코파덕씨 오빠 아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늙은이 새끼라고 했는데 그때 저 늙지 않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속이 다 후련했어요. 하시며 별풍선 100개 선물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세상에 할머니와 아니지 놀리면 안되지. 초코파덕님 100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코파더님께서 10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 제압되었습니다. 좋아. 조심하면서. 헤이몰리 대존잘님 것도 읽어주라고? 대존잘님 뭐라고 하셨는데? 대존잘님 뭐라고 하셨어? 아 제가 좀 빠졌네. 좋았어. 잘 가시게. 밀까 그냥? 아 PP가 별로 없네. 튀어나온다. 꽁깡 들어가야지 딜러 올 수 있다. 와 세다. 딜 바로 쓸걸. 하지만 마무리 할 수 있겠지? 하드니가 안되네.
어, 들탱이라서 이거 내가 강했던 거지 적들이 약한 게 아니네요, 그쵸? 제가 새삼스레 얼마나 강한가에 대해서 다 지금 깨닫게 된 한타였네요. 어, 나는 개쩌네. 어우, 세상에 골드에 있어도 되는 거야? 이거 그냥 승급했을 때 그냥 라이어 코리아가 이거 그냥 시청자분들 눈치 못 채게 그냥 아니야 눈치 그냥 채게 골드 2에서 2로 돼야 되는데 플레이 2로 돼도 사람들 눈치 못 채. 어? 뭐야? 플레이? 이 사람 몇이었지? 아 플레이 3이었구나. 어 그렇지 실력 보면은 이것도 모자라지 하면서 바로 인정해버리는 거지. 멜모 마질의 흡혈 추가라고. 아 그래? 아 진짜야? 다 버피에로 채널에 32회에서 완성해 보호막이 멜모 공격력을 마마세는 생명력과 반응은 지금들 아 맞네 감사합니다 속독했습니다 갑시다 원래 원딜들은 눈으로 보는 게 빨라야 돼 정보 처리가 굉장히 빨라야 되기 때문에 전 다 읽었어요 저는 외울 수도 있어요 아, 주문 흡혈 10 올라가고 흡혈력 10 올라가 아 봐봐 완벽하지? 좋아 좋아 100개 묻혔다고? 아 이대존자님 100개가 묻힌 거예요? 아 이런 세상에 제가 그런 빡대가리 같은 BJ의 모습을 보이다니 세상에 이대존자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에 이대존자님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존잘님과 함께하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대존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세상에 적의 스킬만 피하는 게 아니고 컨트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대존잘님의 별풍선 100개도 피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대존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이거 가져 죽이자 좋아. 자 랭가랑 함께 댄스 오케이 해주시고 평타 여기서 평타 오케이 벤치 뺏고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쿵키세요 자 여기서 숨어 쉬고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세 어 세상에 이거 왜 이렇게 센 거야 마무리 가능하겠어 이거 소야 마법 소야 까비 야 피오라 너무 센데 이제 멜모 나오니까 흡혈력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대존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함을 가득 담아서 해무리가 곧 있으면 심해 탈출하기 때문에 이제 로컬처럼 못 부르거든요 로컬로 부를 수 있을 때 불러드려야지 해물 이대존자님 감사해요 라페이 라이페다 이까이빠이떼 라가이빠이또 곰빠이까이떼 라가이빠이또 곰빠이까이돌 라다이빠이떼 간빠이까이떼 라가이빠이뽀이빠이뽀이띠 라가이빠이뽀돈빠이까이떼 라가이빠이뽀이빠이뽀이띠 Under the sea 라뽀이떼 라이게 까이빠이떼 까이빼 시즌 투 미 라까이빼이 까이빠이까이빠이떼 가라이뽀이 꼬이뽀도이 꼬이뽀이 라가이빠이 까이빼이 까이빠이띠 까이빼이 언더더씨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세상에 이대존자리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이거 이겨야 돼 절대 지면 안된다 좋아 내셔 적당히 먹었지 아 이럴때 자기 저도 먹어도 18레벨 이번에 찍자 쿨템이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빨리 나거든요 사실은 쿨템이 지금 시간에 나오면 안되는 시점인데도 CS도 많이 먹고 거기다가 KD도 좋기 때문에 준수하기 때문에 빠르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먹으면 18레벨 되나?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큰건 팀원들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주 컸지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에게 절대로 나 혼자 잘큰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팀원들을 합을 맞추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서로 가가호호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좋아 형 영역 빨고 와
응. 어, 한다 들어갔다. 빨 시간 없어. 부금 캐 시간이 일찍 간다. 마무리 짓고. 마무리 됐고. 좋아, 마무리 됐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이고, 우리 세상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읍시다. 끝냅시다. 스승이 대체 누굽니까? 누가 스승입니까? 바로 여러분. 아, 스승님! 시청자가 바로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저에게 인생을 가르쳐주시고 항상 훈수로서 저를 앞길을 비춰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훈수가 모여서 제가 이렇게 장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승리됐습니다. 아, 이번만 재밌게 했네. 딜량 좀 볼까? 아이고, 초코파덕님 스티커 10개로 서포터 가입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서포터 가입까지 정말 감사. 알리님 드려야지. 또 우리 바텀에서 우리 또 전우인데 안 드리면 안 되지 또. 베인 또 딜량 1등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알리 캐리다 이건. 와, 와, 똥만 싸던 내가 KDA가 준수한 건 알리 캐리야. 알리 캐리. 수고했다. 난 이만. 봐봐. 자, 이제 나가. 빨리 나가. 이제 만족했잖아. 나가 임마. 야심 전공기사님 감사합니다. 18개 선물. 초코파더님께서, 아이고 이거 세상에. 어이구 아이고 이거 통큰 서포터 가입이시구만. 감사합니다. 랭가님, 사실 캐리 주요 누구인지 아시죠? 알리에겐 비밀이에요. 히히. 안녕. 아, 초코파더님 감사합니다. 통큰 또 서포터 가입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좋았어. 자, 다음 판으로 가봅시다. 오늘 이거 분위기 좋구만. 다음 판 갑시다.